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초이버주는 이거 빙의엔제라는 곳에 와서 아주 신세계를 느꼈었는데요. 요 자그마한 마트에서 자동 소총이며 권총이며 수류탄까지 팔고 그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이 결혼식과 동네 잔치면 폭죽 대신에 자동 소총 대여섯대를 하늘에 대고 당당당당당당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빙의엔제라는 곳은 대체 어떠한 곳일까요? 이거 빙의엔제는 1992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곳인데 1992년 8월 29일 미국 방어위선이 측정한 데 의하면 이 중국 서남 지역에서 수천 명의 군대들이 급급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발견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미국 정부는 이 베트남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며 중국이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쟁 준비에 들어가라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. 또한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들을 불러 모아서 긴급 회의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미국은 요번에 제대로 헛다리를 짚은 거였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 수천 명이 군대를 움직인 건 베트남을 치려 한 게 아니고 바로 운남성인 빙의엔제라는 요 자그마한 마을을 치려고 한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대체 이 자그마한 마을이 어떠한 마을이었었기에 수천 명이 군대까지 동원하여서 깨부수를 했던 걸까요?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파빙 행동이란 드라마가 방영되어서 이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이 파빙 행동은 바로 이거 빙의엔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드라마라고 합니다. 이 드라마에서는 전체 마을이 사람들이 모두 다 마약을 만들고 전체 무장하여서 이 대놓고 경찰들과 맞붙어 싸우는데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 실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. 1996년 홍콩 제일부자 리자청님 맏아들 리저쥐가 납치를 당했었는데 이어 그 납치범은 혼자서 리자청님 집으로 방문하여서 10억 3천만 홍콩 달러를 갈취해갔다고 합니다. 이는 한화로 1,7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인데 이 납치범은 자신이 몸에 폭탄을 설치하고 그 리자청님 집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만약 돈을 안 내놓거나 이 신고를 하게 되면 모두 다 함께 죽는 거다라고요. 하여 리자청은 부득불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납치범이 바로 홍콩 3대 나강도라 불리우는 짱즈창이라고 합니다. 그로부터 2년 뒤 짱즈창이 경찰에 잡힌 뒤에 그의 집에서 이 800kg가 넘는 폭약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. 800kg의 강력한 폭약이라뇨. 이거면 이 한 개 마을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양인데요. 짱즈창이 이 800kg의 폭약을 구매한 곳이 바로 이곳 운남성이 빙의엔제라고 합니다. 짱즈창이 진술대로라면 그 빙의엔제라는 곳에는 없는 게 없다. 네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무기들도 그곳에 다 있다. 굳이 빙의엔제에 없는 걸 뽑으라면 그건 전투기와 항공모함밖에 없겠구나. 이는 짱즈창이 직접 남긴 말이라는데 그러면 이 많은 무기들과 탄약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? 이는 모두 다 1979년부터 1989년 사이에 진행돼 이 중국과 베트남 사이 전쟁 때문인데 중국 측 최전선에는 운남성이 빙의엔제가 있었으니 이곳을 전쟁지역이라고 지정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빙의엔제의 정부는 재구실을 못하였었고 이 말은 삽시에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합니다. 또한 수많은 범죄자들이 이 기회를 빌어서 슬슬 모여들기 시작하였었고 모두 다 이곳으로 이 피난을 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그 범죄자들은 조직을 구성하였었고 이 군대들을 기습하여서 물자들을 빼앗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1985년 이전까지는 그 규모가 별로 안 컸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85년 이후부터는 마약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기 시작 가였거든요. 마약 밀수를 하는 놈들은 이 목숨을 내걸고 하는 놈들이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? 하여 무기들도 대량으로 들여와서 이 판매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어 전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다 나서서 마약 제조에 들어갔었습니다. 만약 마약 제작과 밀수를 안 하게 되면은 이 쫓아버리거나 죽여버렸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 개 마을 사람들이 이 똘똘 뭉쳐서 마약 제작에 들어갔었으며 이곳이 경찰들은 소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한 번은 이 경찰들이 길을 막 마약 수사에 들어가니 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그 경찰들을 냅다 패대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하여 경찰 두 명이 맞아서 기절하고 이 나머지 경찰들을 냅다 줄해랑을 놓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? 네, 경찰들은 몰라도 그 빙의엔제의 주민들이 끝이 아닌데 감히 우리가 돈을 못 벌게 수사를 나와? 다들 갑시다. 가서 경찰놈들을 한바탕 조처대야 저놈들이 제정신을 차립지. 빙의엔제의 주민들은 또 우르르 모여서 그 경찰서에까지
찾아갔다고 하는데 뭐하러 가냐고요? 옛다 이놈들아, 수류탄 맛을 못 봤지? 바로 이런 맛이다. 이 무식한 주민들은 그새 경찰서 안에다가 이 수류탄 두 개를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. 쾅 쾅 하고 두 번 터진 다음에 이 주민들은 자동 소총들을 꽉 잡고는 와 하고 쳐들어가서 다다다다다당 하고 난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경찰서 안에 있는 TV며 사무용품이며 범죄 기록들을 모두 다 그냥 활활 불태워놨다고 하는데, 이번 사건에서 경찰 5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었고 10여 명이 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, 네, 이 영화에서 감히 못 실을 이야기는 100% 사실인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또 한 번은 법원에서 일어난 일인데, 이 마을 주민 중 한 여자가 남편이 폭행을 당해 못 내고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. 하여 법원 재판장은 그녀의 몸에 곳곳이 상처들을 보고는 강제 이혼을 판결하였다고 하는데, 뭐? 그러자 이 남자 주인은 대뜸 마을 주민들을 불러서 이번에 법원을 박살내놓았다고 합니다. 사법경찰이든 법원 원장이든 빼놓지 않고 모조리 때려 눕혀서 기절을 시켜버렸다고 하는데, 우리 핑웬지의 법은 필요 없다, 린홍은 어르신이 곧 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불을 확 질러버렸다고 하는데, 하여 이곳 핑웬지라는 지역에는 그 당시에 경찰서도 없고 법원도 없는 무법지대로 되었다고 합니다. 이 두 가지 사실은 범죄조사 기록부에 남아있는 거고 여기 없는 사건도 수없이 많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이곳을 지키고 있던 중국 군대는 이러한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? 네, 아니라 다를까 핑웬지의 주민들이 먼저 그 중국 군대까지 곱게 놔두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 군부대는 어떻게 혼내죠? 네, 아주 기가 막히는데, 그들은 중국 운남성을 지키고 있던 제14군 군부대의 전차 한 대를 도둑질하였다고 합니다. 네, 그 한 개 국가 군대의 전차를 말입니다. 그러자 이 군에서는 뒤를 캐고 캐다가 결국 핑웬지 놈들이 지시란 걸 알아냈다고 하는데, 이 군이 간부가 이 정찰병들을 이끌고 와서 전차를 되찾으려 하는데, 어라? 이 마을의 천여 명의 주민들이 다들 자동 소총이며 반자동 소총이며 심지어 어떤 놈들은 바주카 포까지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합니다. 헐, 이 자기들은 10명이 정찰 소대밖에 안 데리고 왔는데 말입니다. 이 군이 간부는 안 되겠다 싶으니 일단 철수를 하려 했지만, 이 마을 주민들한테 쫙포위 돼서는 꼼짝달싹 못하였다고 합니다. 니네 핑웬지로 올 때는 마음대로 와도 되지만 가고 싶으면 돈을 내라. 하여 이 군이 간부는 어쩔 수 없어서 현금 2만 위엔을 내고 겨우 나갔다고 하는데, 그야말로 중국 군대들이 한계 마을 주민들한테 삥을 뜯기는 어처구니 없는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.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요 3년 사이에 일반 사건도 아니고 이 공공기관을 박살내고 이 살인사건이 천여 차례나 발생하였다고 합니다. 요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요 자그마한 마을에서 말입니다. 그야말로 그 시기 핑웬지는 무법지대 그 자체였었는데, 그 무법자들이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였다고? 바로 이 린홍은이었다고 합니다. 이러니 이놈이 최보춘 앞에서 센 척 할만 했었는데, 이 밑에서 이 민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자 중앙정부에서는 최상을 땅 하고 치며 최고의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. 이 1992년 8월 29일 운남성을 지키고 있던 제14군에서는 이 3천명이 정예군을 파견하여서 핑웬지를 치게 되었는데, 무려 장갑차 20대까지 동원하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안에 놈들이 무장이 웬만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, 아니나 다를까 이놈들은 순순히 투항하지를 않았었고 이 제대로 대항해서 싸웠다고 합니다. 전 주민들은 자동 소총들은 물론이고 저격총 바주카 포드까지 사용하여서 저항하였다고 하는데, 결국 중국 군대 측에서는 10명이 희생자를 내면서 겨우 이 마을을 점령하였다고 하는데, 그 뒤에 이 마을에서 이미 재련된 마약 1톤과 마약 제작 재료 23톤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, 뿐만 아니라 무기와 탄약들을 다 쌓아놓으니 거의 산을 이루는 듯 많았다고 합니다. 이 시기에 잡힌 놈들이 대가리가 바로 이 린홍은이었었는데, 따져보게 되면 85년부터 91년까지 이놈들이 제일 전성기였었는데 최보춘이 89년에 이곳에 도착했잖아요. 바로 이놈들이 한참 제일 날아다닐 때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 종일이와 구독자 형님 누님들이라면 이러한 곳에서 지내고 싶겠습니까? 맨날 사람을 죽이고 이 마약 밀수를 하고 또 안 한다면 또 죽인다지, 이 총기들을 뭐 야채를 거래하는 듯 거래를 하지, 그냥 냈다 먼저 도망을 치고 볼 일이죠. 하지만 말입니다, 그 최보춘이 눈에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 걸 어떡합니까? 최보춘은 흡사 자신이 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데, 이 린홍은이 집으로 돌아온 최보춘은 하하하하
하고 아주 신나하는데 어떻게 이 저희 마누라라 시원하게 벌리 보셨습니까? 형님 저 결심했습니다. 저 앞으로는 이곳에서 한 제대로 한 해보려고요. 자 저희한테 이 생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이제 그 대가리를 굴려서 먹고 살아온 최버춘한테는 또 한 가지 아이디가 생각났다고 하는데 린훈원 형님 잘 보십시오. 제가 금방 이 지역을 돌아보니 자, 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던데요. 다들 고급 별장에 고급 승용차들을 끌고 다니던데 제가 또 이러한 동네는 처음입니다. 이것들이 다 마약 장사를 해서 번 돈이죠. 그래서 말인데 응? 최버순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자 린훈은 알아듣는데 알았다. 너도 마약 장사를 하려고 그러지. 되지? 당연히 되지. 그쪽은 다 내 입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걱정 말라. 라고 린훈은 으쓱해하며 얘기하는데 하지만 최버순은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답니다. 그런 게 아닙니다.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이 접해도 못 봤었는데 이제 와서 언제 하나하나 다 배우겠습니까? 그 마약상들이 거래를 끝나고 이 현금을 들고 이동할 때 그 현금들을 날강도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자 린훈은 깜짝 놀라면서 이 최버춘을 다시 보는데 마야 사범들을 대놓고 강도질한다고? 걔네는 이 목숨을 내걸고 하는 놈들인데 되겠냐? 그리고 이 니 혼자서 뭘 어떻게 하려고? 그러자 요번에 이 최버춘이 큰 소리로 웃어대는 거였었는데 형님 이 저희 소개가 아직 제대로 잘 안 된 모양이네요. 이 아우 전에 광저우시 흑사회 바닥을 꽉 주름 잡았었던 동북호랑힌파 강바즈 최버춘입니다. 전에 수하에 200여 명의 날강도들이 있었는데 저 거기에서 이 힘을 제대로 쓰는 제일 알짜들만 골라서 딱 그냥 50명만 데려오겠습니다. 우리네는 이미 광저우시에서 수십 명을 골라보내고 이 다들 살인을 하는 데는 눈 한번 깜빡 안 하는 놈들이거든요. 우리네 주요 업무가 바로 날강도라 이겁니다. 어떻습니까? 그제야 린훈은 이 바로 겁이 나서 그 멀리 쬐니 손을 콱 놔버리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왜요?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다 놓으세요. 뿐만 아니라 내 저 광저우시에 몸 파는 아가씨들 또한 천여 명이 되거든요. 그 중에 제일 에이스들만 뽑아서 저 200명을 끌고 오겠습니다. 그럼 그때 가서는 이곳이 꽃밭으로 되겠네요. 얼마를 원하면 이 얼마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, 형님. 자, 그러자 린훈은 그 최버춘이 두 손을 버럭 잡았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내 아주 기가 막히는 비즈니스를 안배해줄 수 있어. 우리 곧바로 내일에 출발 합시다. 린훈은 그 최버춘을 다시 보기 시작하였으며 대뜸 술을 건배하고는 호형호재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바로 이튿날 린훈은 자신이 차량에다 이 최버춘을 싣고 어디론가 떠나는데 그럼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? 린훈은과 최버춘의 비즈니스가 제대로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